엄마나 더 이상 당하고 살지 말란 말이야. 신혼여행은 재미있었니? 네. 재밌기야 했겠지. 그게 얼마를 쳐들여서 간 신혼여행인데. 네가 얘를 안 만났으면 어디 그런 해외여행이 가당키나 했겠니? 네? 아니 저 엄마. 피곤할 텐데 그만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 어, 야, 너 세훈이 봤으면 인사 좀 해라. 응? 이 집에, 아이고, 아이고. 에휴, 혼수품이라곤 달랑 애 하나 임신해가지고 들어온 것밖에 없으니 원. 에휴. 오빠는 일이 그렇지 뭐. 얼굴 하나 보고 탈컥 덜미 잡히서는. 아니 바람은 숱하게 피워놓고 여자들 숙박을 왜 그렇게 모를까? 그러니 바보 아니래니. 어? 아 없는 집에 데려다가 우리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아이고 누구 좋은 일만 시키게 됐다 내가. 아이고 참. 할머니 엄마 사장님이 부르셔. 아, 어머니께서요? 응. 아, 여기는 내가 올 테니까 얼른 내려가 봐. 아,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응 그래. 응. 어머니 부르셨어요? 어 그래 저 이거 가져다가 동네 상가에다 쭉 돌려 신장 개업도 알리고. 아, 저, 언니 이런 건 아주머니한테 시키셔도. 아니 우리 집 일을 왜 남한테 시켜? 네가 하는 일이 뭐 있다고? 너 그 판반한 얼굴 뒀다 뭐하냐? 얼굴 마담 노릇이라도 해야지. 왜 떨려? 아, 야, 야, 좀 비켜봐. 지금 한 대씩입니다. 어, 비켜봐. 요즘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 근데 아줌마 속인 말이야. 아, 뭐야? 지금 한참 재밌는데. 당신 언제까지 이러고 놀 거야?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을. 평생 어머니한테 얹혀서 살 거야? 아, 지금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아, 지금 쉬고 있는 거 안 보여? 귀신을 속여라. 밖에서 당신 맨날 술 마시고 놀고 들어오는 거 모르는 줄 알아? 당신 이러고 사는 거 지겹지도 않니? 다 사업 버리기한 사교 활동이야. 사업은 무슨? 무늬만 무역회사에 무슨 활동이 필요해? 내가 그냥 홀라당 속아가지고는. 차라리 당신이 모텔에 나와서 일해. 미쳤냐? 쫌뺑이처럼 카운터에 하루 종일 앉아서 돈이나 세고 있게. 아이고. 당신이 모텔 일 맡아서 하면 어머니께서 그 모텔 두 개 중에 하나는 적어도 당신한테 물려주시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돌 테니까 우리 열심히 맡아서 한번 해보자, 응? 아이고, 그 노인네가 행여나 살아생전에 나한테 모텔 넘기겠다. 유일한 돈줄인데. 그럼 언제까지 이러고 살라고. 나 어머니 눈치 보고 사는 거 이젠 지쳤어. 내가 처자식 굶기냐? 난 아직 현장서 뛸 생각 없다. 아니 엄마가 알아서 다 벌어들이는데 어? 내가 뭐 때문에 생고생을 해? 팔자 존소리 하고 있네. 당신 마누라 고생하는 건 보이지도 않지? 당신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머니가 우리 밥줄 뚝 끊으면 어떻게 할 건데? 에이 참나 정말. 아 모처럼 집에 들어와서 쉬려고 했더니 잔소리는? 내가 이러니 집에 들어오고 싶겠니? 내가 못 벌면 네가 벌어. 네가 벌어서 사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호강하고 싶으면 호강하란 말이야. 그거 지금 말이라고 해? 기타가 나 너 이런 여자였으면 결혼 안 했다. 어? 아주 그냥 후회 막심이다. 후회 막심. 누가 하고 싶은 얘긴데 속이긴 누가 속였는데. 당신은 마누라 잘 만난 줄이나 알아. 내가 너 붙잡았니? 네가 나 붙잡았지? 속이긴 누가 속였다고? 어휴, 어휴, 이 꼴상하며. 어휴, 정말. 아이. 누가 할 소린데 그래?
영아! 뭐, 지금? 오빠. 맛있지? 응. 일주월장이야. 아우, 날이 갈수록 좋아져. 응. 저 수석지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응? 아, 주제는 뭐예요? 실은 요즘 요리학원 다니고 있어요. 신부 수업 중이거든요. 오빠, 우리 결혼 날짜 언제로 할까? 오빠 왜 이러니? 결혼 날짜 얘기만 나면 놀래더라. 우리 빨리 날짜 잡자. 응? 어? 알았다니까. 집에서 난리란 말이야. 난 오빠 이혼남인 거 집에다가도 숨겼는데 오빠는 나한테 이 정도도 못해줘? 잘 어울리시는데요. 어머, 왜 가시게요? 아우, 아니에요. 아, 신랑이 곧 도착한다니까 오면 같이 보려고. 아, 예. 그러시면요. 저쪽에 디자인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골라보세요. 예. 아우, 예쁘다. 어머, 진짜. 어머, 이거 좀 봐. 어, 민수 씨. 어, 아유. 장모님도 나오셨어요? 어, 자네 왔나? 예. 아휴, 얘가 아주 같이 가자고 졸라대서 말이야. 예. 아, 예쁘지? 어, 너무 이쁘다.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리겠다. 어머, 어머, 기가 막혀, 세상에. 어, 가슴이 다 벌렁거리네. 분명히 현이 남편인데. 그새 이혼을 했나? 어머님,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아이고, 야, 혈당 체크해줘야지, 어디가? 아, 너무 잘 어울리세요. 다른 웨딩샵엔 이런 거 없어요. 이태리에서 지금 다 공수해 온 거예요. 이 디자인이나 장식이 확실히 다르죠? 괜찮네요. 자기야, 어때? 어, 눈이 부셔. 천사 같아. 아, 저... 또 다른 것도 있는데 마저 입어보실래요? 아이 저 이제 됐어요. 얘 너도 이제 그만 입어봐. 얘 드레스 좋고 다 좋은데 니네들 결혼 날짜부터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보게. 아니 도대체 왜 자네는 부모님을 인사시켜주지 않나? 우리가 좀 보채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렇네. 어, 장모님 그러셨어요? 아 저 당장이라도 잡겠습니다. 그, 언제가 좋을까요? 날만 잡아주십시오. 박민수! 너 지금 마누라가 여기 이렇게 시끄럽게 살아있는데 뭐 하는 거야? 마누라?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이거 왜 이러세요? 에? 아니 같이 나가지 못해요? 왜 이러세요? 참 기가 막혀. 내가 네 마누라라고! 틀려? 어, 얘, 이게 무슨 소리니? 엄마. 시간 쳐주길래 어쩐지 뜸을 들이는 게 수상하다 싶었어. 아주 고스란히 생각할 뻔했잖아, 이거. 어서 가자. 아, 그냥 가면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저놈 자식 당장.